캡틴 충기만 할 수 있는 인터뷰야, 이거. 맞아. 멋진 집을 짓는데 저희 제품이 들어갑니다. 네, 아, 네. 필요합니다. 자신을 알리는 세상. 여러분, 평택의 딸 캡틴 춘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유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유원은요, 대한민국 100대 기업 안에 드는 심의를 거친 곳이고요. 대통령상도 얼마 전에 수상하셨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네, 평택에 이런 회사도 있어요. 오늘 주식회사 유원에 이수욱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회사 유원의 이숙 대표님 여기 계시는데요. 대한민국 기술 보유, 전자산업, 소재산업에 전자동 시스템부터 많은 특허를 보유한 유원입니다. 우리 이숙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식회사 유원의 대표이사 이숙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유원은 1962년도 창업이래 전기 전자산업용 절연체와 기계부품 등 산업체의 필수적인 부품 소재 분야에 끝없는 혁신과 신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자산업 및 소재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기능성 부품 소재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도전으로 세계 으뜸 강소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대표님, 유원이요, 60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훌륭한 회사가 유지될 수 있는 장수 비결이 있을까요? 네, 그거는 유원만이 잘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성장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원도 꾸준한 변화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저희가 정말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거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신념과 회사의 중심이 굳건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잠시 옆에 우리 강은석 상무님 계십니다. 사실 상무님, 저 같은 이제 일반인들은 캡틴 충기 같은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회사의 어떤 이제 완제품화된 내용들 그리고 기술 내용 또 개발에 많이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잠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그 곤충 내외장재를 저희가 이제 그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뭐 일부 지금 이제 나오기는 하지만 품질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네. 굉장히 그 고객들이 만족해하지는 네. 못하고 또 이제 수입에 거의 이제 의존하던 거를 저희가 거의 유럽 제품에 거의 뭐 못지않게 지금 이렇게 품질 개발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2019년도 6월부터 저희가 이제 판매를 시작했는데 현재는 지금 외장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제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지금 이제 과정에 지금 이제 있습니다. 지금 전자사업이나 이런 곳에 국내 MS 70%를 차지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두 분. 네, 자부심이 너무 크고요. 평택에 이런 회사가 있다는 걸 캡틴 춘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겁니다. 관계되는 관련 네, 대표님들도 많이 보실 거고요. 너무 멋지십니다. 특허 내용이나 수상 경력 회장님 잠시 그럼 들어볼까요? 필요합니다. 자신을 알리는 세상. 네, 이번에 저희 중소기업 융합 대전에서 네.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하여튼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제가 회사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말 매줄 타기 인생같이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진짜 모든 기억들이 추가된 것이 지나가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저희 회사의 자존심이랑 자존감을 느끼고 앞으로 진짜 더 이제 발전시켜야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듬었습니다. 네, 우리 이숙 회장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우리 이숙 회장님이 여성 기업의 또 자랑이신데요. 많은 여성 대표나 기업인들한테 여성으로서 어려움과 극복하신 내용 한번 잠시 들을까요? 제가 제일 처음에
회사에 나오게 되는 저희 남편인 분에게 경영주가 직장한 반영으로 생사의 갈림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 나왔습니다. 제 전공 분야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거를 정말 배워가면서 해야 되고 그때는 또 너무 절실했습니다. 뭐 생산이나 영업이나 모든 뭐 회계 관리나 인사 관리 그걸 처음부터 하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많은 그래도 회사를 살려야 된다는 일념으로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배우고 일을 했지만 제 지금 생각은 저는 24시간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회장님. 저도 잘 공부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여서 가정과 회사를 24시간 쉬지 않고 그렇게 꾸려오신 이순 회장님께 네, 유언과 함께 더욱더 100년까지 성장하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회사가 되기를 캡틴춘이도 함께 기원드리겠습니다. 캡틴춘이와 KP허브가 평택에 또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간단히 회장님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사업은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 당연히 저희 회사도 뭐 KP허브와 같이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B2C 분만이 온라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B2B 또한 온라인 환경이 매우 절실해졌습니다. 유원도 이런 온라인 사업을 수년 전부터 신경 쓰고 있으며 KP허브에서 유원 제품이 많이 홍보되어서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상무님 한 말씀. 네. 예, 저희가 이제 그 뭐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KBS에서 네. 그 내외장재 이제 전시회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제품은 안전하고 환경 이쪽에 굉장히 이제 중점이 둔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를 지금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지금 이렇게 널리 지금 알리고 싶다는 게 바람입니다. 네, 저도 내장재이고요. 이 퀄리티가 가장 대기업들이 또 선호하는 주식회사 유원입니다. 네, 3월 3일부터 6일까지 킨텍스 건축박람회 주식회사 유원 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캡틴춘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우님. 네.